K3 리그 10라운드 경기 이천 시민축구단과 서울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인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강성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10라운드를 맞이하는 이번 K3 리그, 그리고 올해가 10주년이기도 한데요. 아, 올해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다음 시즌부터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승강제를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요. 네. 아, 이번 시즌에서의 성적이 다음 시즌 상위 리그에서 시작할 것인지 하위 리그에서 시작할 것인지 결정이 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네, 어드밴스와 베이직으로 나뉘는 K3 리그입니다.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현재 양 팀의 순위를 살펴봤을 때는 조금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대로 시즌을 끝내게 된다면 다음 시즌을 어디서 시작할지 결정하는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리그 일정 속에서 승점을 더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두 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유나이티드도 올해 현재 지금 시점에서 조금 감독 교체라는 강행수를 조금 들었어요. 네, 새롭게 부임한 조동현 감독을 이끌고 승점을 많이 쌓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남아있는 리그 라운드 속에서 승점을 얼마만큼 더 쌓을지가 기대되는 부분이죠. 네. 2016 K3 리그 10라운드 경기 이천 시민축구단과 서울 유나이티드입니다. 잠시 후에 전반전 함께 하시죠. 2016 K3 리그 10라운드 이천 시민축구단과 서울 유나이티드 풋볼클럽 간의 경기가 펼쳐지는 이천 종합운동장입니다. 자, 10라운드를 맞이하는 양팀이 되겠고요. K3 리그도 이제 절반을 지나가는 시점. 오늘 경기부터는 이제 절반을 확실히 지나갔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의 승점이 더욱더 중요한 양팀이 되겠습니다. 네, 생활축구와 엘리트 축구의 만남을 내걸고 2007년에 출범한 K3 리그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은 포천시민축구단, 그리고 내년부터 어드밴스와 베이직으로 갈리기 때문에 올 시즌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올 시즌의 성적이 내년 시즌의 출발을 어디서 할 건지 결정짓기 때문에요. 남아있는 리그 일정 속에서 승점을 더욱더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겠습니다. 청주 CTFC가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의 양주, 포천이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김포시민축구단 4위입니다. 화성과 전주, 양평FC도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춘천시민축구단, 경주시민축구단, 그리고 10위에는 서울 중랑 포러스 무스탕이 있습니다. 신생팀인 시흥시민축구단이 11위에 있습니다. 파주가 그 뒤를 따르고 오늘 경기를 치르는 양팀이 13위와 14위예요. 네, 승리의 숫자는 똑같죠. 다만 네. 이제 무승부에서 승점 1점 차가 나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승점 3점이 주어지는 승패가 갈릴 경우에 순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12위부터 15위까지는 승격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현재 순위 싸움에서보다는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하는 양팀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의 결과도 지켜봐야겠지만요. 일단은 두 팀이 승점을 쌓아놓은 이후에 다른 팀과의 그 성적을 비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승점이 굉장히 절실한 양 팀이 되겠습니다. 아, 우선은 서울 유나이티드 풋볼클럽은 조동현 감독으로 교체를 가져가면서 지난 8라운드였죠. 춘천 시민구단과의 경기부터는 감독이 바뀐 채 경기를 그렇죠. 치르고 있어요. 전 경찰청 축구단, K리그 챌린지 팀의 감독이었죠. 하지만 이제 2009년부터 서울 유나이티드의 명예 기록 기술 고문으로서 연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감독 교체를 가져갔는데 그러면서 팀 성적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서울 유나이티드가 되겠습니다. 네. 최상국 감독에서 조동현 감독으로 교체를 가져가면서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서울 유나이티드 풋볼 클럽입니다. 네. 자, 사실 뭐 안산 경찰청 축구단 하면은 감독으로서는 선수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이렇게 부러운 그렇죠. 시선으로 보러 네. 바라보는 것이 많죠.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부러움의 대상 상주 상무 축구단 그리고 네. 경찰청 축구단 이제 무궁화 축구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네, 무궁화 축구단의 감독직은요 정상급 K리그에서도 정상급 선수들 대표급 선수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네. 하지만 뭐 분명히 고민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한꺼번에 또 전역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순위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성적이 좋다가 하반기가 되면은 전력이 갑자기 조금 뭐라 그럴까요? 다운되는 느낌. 네네. 그런 느낌에서 애를 먹는 직책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선수들 관리하는데 좀 애를 먹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름이 지나가는 시점까지는 병장들이 축구를 하다가 9월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이등병들이 그렇죠. 축구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뭐 안산도 사실은 부러움의 시선이 있기는 하지만 감독직으로서는 좀 어려운 자리임은 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본인의 색깔을 감독이 드러내기가 굉장히 힘든 현실이죠. 네. 네. 오늘 경기를 치르는 서울 유나이티드 풋볼 클럽의 조동현 감독은 5년간 안산 경찰청을 맡으면서 또 좋은 성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전에는 뭐 각급 연령별 대표팀 감독을 지내면서 지도자로서의 커리어가 화려한 조동현 감독입니다. 네. 이천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오늘 경기 이천 시민축구단 선수들이 또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현재 리그에선 1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2승만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에요. 아, 그럼요. 네. 두 팀 모두 마찬가지예요. 홈팀인 이천 시민축구단이나 원정팀인 서울 유나이티드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승점 3점입니다. 네. 가장 최근의 승리는 2002 5월 28일 바로 고양 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 3-2로 승리를 가져간 그 경기였었는데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뭐 승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 유나이티드는 지난 9라운드였죠. 의정부 FC 의정부를 상대로 4-1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 좋은 오늘 경기 원정을 왔습니다. 조동원 감독 교체 이후에 일단 현재 성적은 1승 1패예요. 아, 그렇죠. 네. 춘천과의 경기에서는 패했지만 의정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은 오늘 경기에서 포커스를 더 맞춰야 되는 것은 역시 승리입니다. 네. 사실 조동현 감독이 바로 뭐 교체가 되면서 준비 기간이 적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 이제 선수들에게 조금 익숙해지고 어떻게 보면 팀과 K3 리그 자체에 익숙해지는데 약간은 또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럼요. 팀을 완벽하게 지금 적응하거나 선수들의 색깔을 파악하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분위기 반전,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를 거두고 있는 홈팀 이천 시민축구단입니다. 9라운드 파주 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고요. 박천신 선수와 박수용 선수가 당시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도 박수용 선수는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네. 두 경기 연속 골맛을 볼 수 있을지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정팀 서울 유나이티드 풋볼클럽입니다. 조동현 감독이 이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 2년 연속 FA컵 예선 3라운드 최초의 진출 팀이기도 하고요.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 일단은 최근 경기에서 전체 승리를 다 따낸 상황이에요. 그렇죠. 최근 5경기 안에서 올 시즌에 승점을 땄던 그 2승을 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분명히 상승세를 탈 수 있는 발판이 될 겁니다. 네, 감독 교체와 함께 선수들도 조금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떤 경기를 치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먼저 홈팀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이희영 골키퍼, 권다경, 임자원 선수, 김서구 선수, 그리고 고정환 선수가 팀의 주장입니다. 이선기, 고성인, 이원범, 주현탁, 박수용, 박세준 선수가 나섭니다. 이현창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권다경을 중심으로 해서 3백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미드필드 숫자를 많이 가져갔다는 것은 결국에 수비적인 부분에서부터 안정감을 가져가겠다라는 포메이션 구조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 진행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원을 단단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천 시민축구단인데요. 어떤 또 진영을 갖췄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풋볼 클럽입니다. 전현석 골키퍼, 임용진 선수가 팀의 주장입니다. 조태석, 길정현, 최준태, 임근영, 박정재, 유선재, 오성진, 김철, 명승우 선수가 나섭니다. 조동현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 조동현 감독의 색깔은 전체적으로 많이 뛰어주면서 공격수와 수비수 최대한 간격 유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 포메이션을 구사하는 감독이죠. 네. 그러면서 전체적인 선수들의 경기장 내에서의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선수들이 얼마나 구현을 해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양팀의 경기 이천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K3 리그 10라운드 경기 전반전 출발합니다. 오른편에서 왼편 공격 펼치는 원정팀 서울 유나이티드 풋볼클럽이고요. 왼편에서 오른편 공격 펼치는 홈팀 이천 시민축구단입니다. 네, 조동현 감독의 축구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측면에서의 윙백 그리고 측면 미드필더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 조동현 표 축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오늘도 서울 유나이티드는요. 측면에서의 오버래핑 그리고 크로스를 통한 공격 작업을 계속해서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현재 뭐 리그 순위 싸움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지만 조동현 감독은 서두르지 않고 좀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분명히 따라온다 이런 그럼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K3 리그잖아요. 네. 초대 원년 멤버인 서울 유나이티드가 원년 챔피언이기도 합니다. 물론 네. 시범 리그로 치러졌던 2007년 K3 리그였는데 그 당시 초대 챔피언이기도 합니다만 그 이후에 또 우승은 없어요. 네. 그 이후에는 서울 유나이티드 풋볼클럽이 그 역사에 걸맞는 순위를 현재까지 보여주진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약간 중위권에 처져 있는 상황, 좀 더 상위권을 노려봐야 하는 서울 유나이티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 밀어줬습니다. 박상현 차치고 들어갔고 골! 시작하자마자 1-0으로 앞서나갑니다. 이원봉 선수인데요. 이곳은 박상현의 공격 찬스를 잡았을 때 그대로 살려줬거든요. 자, 지금은 뭐 경기장에 누군가가 이 골을 준비하고 있었을까 이원범 선수만이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선수들의 이제 몸이 다 풀리기도 전이에요. 지금 수비수들도 위치 선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원범 선수의 마무리는
원샷 원킬이었습니다. 네. 자, 단 한 번의 공격, 단 한 번의 슈팅, 그리고 골을 만들어내는 이원범 선수입니다. 1-0으로 홈팀 이천 시민축구단이 앞서 나갑니다. 아, 킥오프를 한 지 2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킥오프를 합니다. 아, 네. 네. 자, 이천이 만만치 않은 팀이라는 것을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보여줍니다. 서울 유나이티드로서는 글쎄요, 전반전 많은 것들을 준비했을 텐데 원정 경기 나서서 빠르게 실점을 한 것,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원정 경기에서 이른 시간 실점,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다운될 수 있는 분위기를 빠른 시간 안에 반전을 해줘야죠. 네. 자, 조금 선수들이 잊고 경기를 치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공격 이어가는 서울 유나이티드입니다. 자, 한 변의 역습으로 날카로움을 보여줬던 2012축구단 전방 밀어줍니다. 짧게 내줬지만 동료가 없는 위치였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고요. 최준태 전방으로 패스를 넣어주죠. 오성진. 갑자기 두 명의 수비가 있습니다. 발을 맞고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이른 시간에 실점, 선수들이 뭐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네. 측면에서 중앙으로 밀어줬습니다. 마운위치에서 슈팅! 네. 벗어납니다. 지금 잘 때렸어요. 자, 임근영 선수가 마운위치에서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지금 사실 도움 닫기 동작이 많지는 않았는데 볼의 임팩트를 정확하게 가져가면서 볼의 힘이 제대로 실렸거든요. 네. 저 지금은 좋은 슈팅입니다. 가로운 슈팅 임근영 선수가 보여주는군요. 네, 워낙 빨라서 이제 카메라가 따라가기도 힘든 정도의 네. 슈팅이었어요. 도움 닫기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강력한 슈팅을 보여줄 수 있는 임근영 선수입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공에 힘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슈팅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조동현 감독의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아, 그럼 이 경기 네. 시작과 동시에 실점을 했기 때문에요. 머리 맞고 흘러갔고요. 이른 시간에 선지골이 나오면요, 이천 선수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죠. 볼 처리 하나하나에도 지금 자신감이 묻어나는 장면들이에요. 자, 전방을 봤는데요. 왼쪽 측면. 자, 하지만 조금 앞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씩 깃발이 올라갔고 그 이후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이원범 선수가 굉장히 이른 시간에 또 골을 만들어냈고 이 역습 한 방을 통해서 또 골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오히려 서울 유나이티드가 킥오프와 동시에 볼을 소유하면서 상대 수비 진영 깊숙한 곳까지 공을 가지고 들어가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역습을 내주고 말았죠. 박세준의 크로스가 반대편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요, 사실 무더울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네. 구름이 해를 가려주면서 선수들 경기하기에는 정말 좋은 날씨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뭐 경기장 도착하는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햇볕이 굉장히 따갑게 내리쬐고 네. 있었는데요.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기에는 굉장히 좋은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중석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경기 보기 딱 좋은 날씨죠. 네. 자, 패스 끊어냈어요. 서울 유나이티드 공격에 나섭니다. 중앙에서 짧게 밀어줍니다. 왼쪽 측면 오성진. 오성진의 패스 높게 떴고요. 헤딩 중앙으로. 자, 지금 손에 맞았군요. 아, 좋은 위치에요. 박수용 선수의 손에 맞았습니다. 아, 그 정면에서 상대편에게 프리킥 내주는 이천 시민축구단입니다. 아, 볼의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쵸, 손에 좀 맞았네요. 한 점 끌려가고 있는 서울 유나이티드. 자, 이런 기회를 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금 명승호 선수와 임근영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네. 자, 임근영 선수는 앞서 또 강력한 슈팅 한 차례 보여주었었는데요. 임근영! 아, 옆으로 벗어납니다. 네. 발 안쪽에 좀 더 많이 맞다 보니까 본인이 의도했던 것보다는 볼이 좀 왼쪽으로 갔어요. 네. 볼이 멈춰있는 상황에서보다 뭐 앞선 슈팅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임근영 네. 선수입니다. 지금 힘이 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양 팀의 승점은 단 한 점 차.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서울 유나이티드에 지금 선발 출전하고 있는 오성진이라든지 명승호 선수는 이 K3리그 선수 중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선수들이죠. 그렇죠. 청춘 FC라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선수들이기도 하고요. 자, 박지영 선수가 이어가는 과정에 또 휘슬이 울렸고요. 명승호 선수, 이재석 선수, 오성진 선수 이 세 명의 선수가 청춘 FC 네. 팀 출신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두 명의 선수가 선발 출장하고 있습니다. 네, 명승호 선수와 오성진 선수가 선발 출장하고 있고요. 이명진의 헤딩. 패스를 올립니다. 반칙. 자, 앞서 또 2000 시민축구단의 포메이션이 뭐 미드필더 숫자를 굉장히 많이 두는 포메이션으로 파악이 됐었는데 네. 지금은 다시 이제 선취골을 이른 시간에 기록을 해서일까요? 네. 백포 라인을 구축을 하고 그 위에 미드필드 3명 4-3-3으로 지금 경기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내려앉을 필요가 없죠. 선수들이 자신감도 넘칠 수밖에 없는 컨디션이 됐고요. 뭐 이런 시간에 선취골을 만들어낸 이후에는 조금 포메이션 변화를 가져가는군요. 네.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현창 감독과 2000 시민축구단입니다. 헤딩 꺾어줍니다. 이원범에게 연결되기 이전에 휘슬이 울립니다. 사실 올 시즌 이 K3 리그가요 중위권 다툼보다는 상위권 다툼이 상당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주 CTFC의 돌풍이 무서워요. 아직까지도 네. 무패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9라운드 포천시민구단과 김포시민구단의 경기를 중계를 해드렸었는데 네. 김포시민구단이 포천에게 지면서 시즌 첫 패배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4위까지 밀려났습니다. 네. 한 경기 패배했을 뿐인데 리그 선두였다가 4위까지 밀려났어요. 네. 그만큼 2위권, 이 상위권을 형성하는 그룹에서 굉장히 승점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두를 달리는 김포시민축구단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K3 리그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포천을 만났을 때 당시만 그렇죠. 하더라도 두 팀 간의 이제 선두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그렇죠. 한 라운드가 지난 이후에는 순위가 전혀 네.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청주 CTFC가 그 기회를 틈타서 선두로 치고 올라갔고요. 네. 그 밑에 이제 2위권에 양주 시민구단이 있는데 사실 포천 시민구단도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언제 또 순위가 뒤집힐지는 모릅니다. 정말 예측 불가예요. 예측 불가입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순위가 중요한 이번 시즌인데 선두권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생팀들도 선전해주고 있고요. 네. 양평이나 시흥도 중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팀들의 실력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양평이나 시흥 시민축구단은 현재 순위를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에는 어드밴스에 바로 진출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하지만 지금 2000 시민축구단이나 서울 유나이티드 이대로 끝나게 된다면 15위까지 주어지는 그 경기 초반 플레이오프가 있죠. 네. 네. 여러분들의 시청 감사합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2000 시민축구단은 이원범 선수의 골로 1-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높게 뛰어준 거. 다시 한번 공격에 나서나요? 자, 박세준이 볼을 쫓아보는데요. 두 선수가 공감해서 넘어집니다. 이명진 선수가 위치를 먼저 잡았기 때문에요. 자, 앞선 위치에 있었던 이명진 선수였군요. 박세준 선수의 반칙입니다. 아, 오늘 또 이 서울 원정 서포터들 네. 이곳 2000까지 왔습니다. 왼쪽 측면 돌파에 들어가면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자, 2000이 끊어가나요? 반칙 아니고요. 그대로 진행됩니다. JPN에서 이명진. 자, 측면으로 열어주는 플레이가 조금 더 속도감이 있어야 돼요. 명승호 주고받았죠. 차단되는군요. 자, 2000 빠르게 공격이 나섭니다. 전방으로 패스 연결. 패스가 연결됐어요. 스피드 치고 들어갑니다. 이선기 선수인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이성기. 이성기의 크로스 반대편 슈팅 정면 막아냅니다. 아, 지금 이성기의 크로스가요 뒤로 돌아가는 선수를 위해서 탄도 높은 크로스가 나왔고 네. 마지막에 박세준 선수의 슈팅 임팩트가 좀 정확하지 못했네요. 네, 자, 박세준에게 연결되는 장면까지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성기 선수가 일단은 몸싸움에서 앞섰고요. 그리고 사실 도와준 동료 공격수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요 돌아가는 선수를 보고 정확하게 찍어줬거든요.
야, 여기서 임팩트만 좀 더 좋았으면은 정말 멋진 골이 나올 뻔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뭐 코너킥 만드는 데는 성공한 이천 시민 축구단입니다. 공격권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코너킥 왼발 올라갑니다. 뒤편 머리를 맞고 뒤쪽으로 수비 처리. 그 이전 장면 휘슬을 울립니다. 야, 골키퍼와의 충돌인 것 같은데 이성기 선수죠. 자, 지금 서울 유나이티드의 전현석 골키퍼가 쓰러져 있는데요. 이 헤더 이후에 흐르는 루즈볼에 대해서 네. 좀 안면부 쪽에 좀 충돌이 있어 보이는데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자, 이성기 선수와 충돌이 있었던 전현석 골키퍼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어섰습니다. 이천 시민축구단이요. 굉장히 빠른 템포의 역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격을 빈도보다는 나가는 속도감에서 서울 유나이티드보다는 앞서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자, 포메이션 변화를 가져가면서 또 속도감을 더 높였다고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서울 유나이티드가 오히려 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들, 측면에서의 빠른 전개를 이천 시민구단이 조금 더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서울 유나이티드 풋볼 클럽의 서포터즈들, 사실 뭐 K3 리그 구단들이 재정 상태가 그다지 좋지는 못한 경우가 많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서포터즈들에게 따로 이런 어떤 지원이 되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성적으로 또 응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팀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네. 전현석 골키퍼 짧게 내줍니다. 자, 압박을 펼치는 이천 시민 축구단인데요. 벗어납니다.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나요? 전방 패스. 차단시키는 이천. 아, 볼의 연결이 좀 매끄럽지 못해요. 그렇죠. 지금은 잘 열었어요. 반대편에 최준태를 봤는데요. 벗어납니다. 지금도 임근영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열어주는 방향 설정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료 선수, 볼을 받아주는 선수와 볼을 주는 선수의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매끄럽지 못한 경기 운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차단됐습니다. 최준태가 볼을 뺏어냈습니다.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사실 조동현 감독도 이제 교체가 되면서 한 인터뷰를 통해서는 패스플레이를 굉장히 강조하는 감독인데요. 그렇죠. 오늘 현재 상황에서 서울 유나이티드 풋볼클럽의 패스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선수들의 포메이션상 이 패스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포메이션인 건 맞아요. 하지만 패스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있죠. 네. 1선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뒤로 줬다가 측면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런 전개 과정이 아직까지는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좀 공격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슈팅도 많이 만들어지진 못하고 있어요. 패스의 윤활유를 좀 뿌려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군요. 그런 역할을 지금 명승호 선수라든지 임근영 선수가 중원에서 해줘야 됩니다. 네. 머니치에서 패스가 차단됐고요. 이천 빠르게 공격 시도해봤지만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측면에서 전방으로 띄워주는 패스. 지금 앞쪽으로 이어지나요? 지금 떨어뜨립니다. 수비가 먼저 위치를 차지합니다. 지금의 침투는 좋았습니다. 측면에서 안으로 접고 들어오는 움직임이죠. 앉아서 계속해서 이제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는 조동현 감독이고요. 패스가 차단됩니다. 뒤편에서 이명진 압박 펼치죠. 반칙입니다. 반면에 이천은 이렇게 수비 진영에서 이어지는 패스도 굉장히 강한 압박을 넣어주거든요. 전방에서부터 뭐 강한 압박은 아니지만 일단 선수들이 서울 선수들이 볼을 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천 선수들의 압박 타이밍은 좋아지죠. 네. 자, 유원범 이어받는 과정이었고요. 반칙입니다. 오늘 경기 뭐 시작하자마자 선취골을 만들어냈던 이원범 선수입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에 선제골. 이원범 선수가 또 추가 득점을 멀티골을 노려볼 만하죠. 네. 자, 이원범 이어받을 때 최준태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지금 김성원 주심도 최준태 선수에게 구두 주의를 주었습니다. 오른쪽 측면
머리를 맞고 바깥쪽으로. 이천이 다시 한번 상대 진영 깊숙한 위치에서 드로잉 가져갑니다. 자, 두 선수 사이였는데요. 휘슬이 울렸죠? 이원범 선수가 오늘 많이 넘어집니다. 네, 견제를 받네요. 네. 수비수 두 명 사이에서 볼 소유를 잘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얻어낸 세트피스를 본인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프리킥 준비하는 이원범. 이천이 기회를 맞이합니다. 이원범의 왼발이고요. 오, 잘 뛰어줬어요. 자, 서울 유나이티드 빠르게 나가지 못합니다. 차단됐습니다. 두 선수 사이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이 선으로 흘러나온 위치에서 패스도 조금 연결이 되질 못했어요. 네, 이 선에서 글쎄요, 세컨볼이죠. 결국에는 1차 공격 시도가 실패했을 때 파생될 수 있는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어느 팀이 더 높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점유율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서울 유나이티드가 좀 더 집중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흘러나온 공인데요. 자신의 진영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대편 바라보죠. 차단되는군요. 오히려 기회를 맞이하는 이천입니다. 자, 박세준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줄 것 찾죠. 오른쪽 측면에 고성인. 고성인의 크로스 다리를 맞고 올라인아웃. 네, 다시 한번 그렇게 기회인데요. 지금 서울 유나이티드가 수비 지역을 벗어나기도 힘들어요. 네. 지금 뭐 양쪽 측면에서 드로인 프리킥도 한 차례 있었고 코너킥까지 가져가는 이천입니다. 사실 이천의 그 전방 압박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서울 유나이티드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네요. 짧게 갑니다. 뒤쪽 흘러가고요. 오른발 슛! 골! 이대영! 자, 권다경 선수인데요. 권다경의 골로 이대영 앞서나가는 2012 축구단입니다. 자, 지금은 코너킥에서 골이 좀 흘렀죠? 네. 자, 앞서도 강성주 해설위원께서 이 선으로 벗어나는 볼 집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천이 집중력을 높였군요. 사실 1차적으로 지금 같은 코너킥 상황에서 공이 어디로 올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굴절된 볼이 어디로 갈지는 결국은 예측이거든요. 네. 그리고 예측한 후에 선수들이 빠르게 움직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서울 유나이티드의 그 예측하는 집중력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권다경 선수가 양주와의 경기 5월 5일에 골을 기록한 이후에 오랜만에 또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권다경 선수 수비수이지만요 공격가담, 지금 같은 세트피스에서의 공격가담 굉장히 좋죠. 네. 청주 CTFC와의 경기에서도 골을 넣은 적이 있고요. 네. 자, 2대0 2천 확실히 좀 분위기를 가져가는 듯한데요. 생각보다는 이른 시간에 기울었어요. 네. 자, 이천의 최근 경기를 지켜봤을 때도 이천으로서는 현재 상황이 조금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전반전 뭐 초반이나 골을 만들어낸 이후에 따라잡히거나 혹은 뒤집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때문에 사실 이른 시간에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두 골을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지만요. 네. 후반까지 아직 경기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사실 뭐 8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양평FC와의 경기에서도 이선기 선수가 전반 2분, 4분 그리고 14분에 임장원 선수까지 골을 기록하면서 3대0으로 앞서나가다가 4대3으로 패한 적이 있거든요. 자, 이천 패스 이어졌습니다. 이원범, 이원범이 크로스 반대편 헤딩 뒤쪽 흘러갑니다. 골라인아웃. 말씀해주신 것처럼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부에 들어서 선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얼마만큼 이기고 있는 경기를 지킬 수 있느냐가 승점을 쌓아가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이 많은 현재 상황에서 서울 유나이티드도 뭐 계속해서 좀 힘을 내야겠고요. 아, 그럼요. 네. 포기하면 안 되죠. 조금 전에 골을 넣었던 권다경 선수는 한때 이제 싱가포르 프로리그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기도 해요. 네. 코너킥 이어갑니다. 짧게 가는데 흘러나온 볼. 이번에는 서울 유나이티드가 잡아냅니다. 자, 멀리 가지 못하는군요. 압박 펼치면서 주현탁
측면 내줍니다. 측면에서 빠르게 크로스 연결 떨어뜨리고 그 이전 장면에서 깃발이 올라갑니다. 네. 1차 크로스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옵사이드 기가 올라갔죠. 네. 옵사이드 선언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공격 패턴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천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네. 자, 여기서도 세컨볼에 대한 수비수들의 멘트가 없어요. 뭐 완전히 뭐 비어있는 상황에서 슈팅을 네. 시도했어요. 물론 옵사이드기는 합니다만 공격수가 박스 안에서 움직일 때 분명히 도와주는 다른 공격수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방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선수들이 결국 볼만 쫓다 보면은 빈 공간이 만들어지기 마련이죠. 아, 그럼요. 이 경기장이 얼마나 넓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 그리고 포메이션이 필요한 거고요. 자, 서울이 오랜만에 공격에 나섭니다. 오른쪽 측면 노립니다. 빠르게 침투에 들어간 유선재. 유선재 명승호에게 전방을 받습니다. 차단됩니다. 자, 이번 공격에도 슈팅은 없었던 서울이고요. 자, 수비진에서의 볼 처리도 매끄럽지가 못해요. 네. 헤딩 경합. 저 경합 과정에서 이제 쓰러져 있었는데 바로 일어서는군요. 박세준 선수가 다행히 바로 일어섰습니다. 서울 중앙으로. 자, 그대로 흘러가는 볼이었고요. 앞서 강성주 해설위원께서도 서울 유나이티드의 이 패스 정확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이 정확도가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네요. 전반 초반보다 오히려 패스의 정확도가 더 떨어지고 있죠. 자, 지금도 차단이 보세요. 됐고요. 박세준 이어갈 때 반칙입니다. 최준태 선수의 반칙입니다. 지금 오히려 공격 작업을 펼쳐야 되는 위치에서의 패스 미스로 인해서 상대에게 공격권을 그대로 내주고 있어요. 네. 지금 임근영 선수의 반칙이었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게 공격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의 패스 미스이기 때문에 수비수들도 공격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서 공격권을 내주다 보니까 수비수들 위치도 잡기 전에 위기를 계속해서 막고 있습니다. 자, 이선 떨어진 볼이고요. 아, 지금 이 위치에서의 패스가 이번에는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간 오성진 선수입니다. 오성진 짧은 패스 오른발 아하, 가져가 네. 봤지만 그대로 골라인 아웃입니다. 자, 지금의 역습은 나쁘지 않아요. 네. 오성진의 스피드를 살려주는 왼쪽 측면 돌파가 나왔고요. 결국에는 이 슈팅 타이밍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빠른 역습이기 때문에 역시 서울 유나이티드는 측면을 활용해야죠. 자, 이 오성진 선수와 유선재 선수가 빠르게 뛰면서 공격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 필요가 있겠군요. 그럼요. 다만 오성진과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선재 선수의 측면 돌파라든지 빠른 역습이 있기 위해서는 수비부터 시작되는 패스 전개, 미드필드에서 측면으로 갈라주는 패스의 정확성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명승호 선수와 임근영 선수에서 출발하는 1차 패스, 이 정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가는 과정에서 임근영 선수가 잡아챘습니다. 오늘 경기 여러 차례 세트피스를 맞이하고 있는 이천입니다. 이원범 선수의 왼발이죠. 이원범은 네. 직접 가져가 봤어요. 이건 직접 본 거죠. 네. 오늘 자신감이 있어요. 선제골을 만들기도 했고 현재 뭐 2-0 앞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여유가 조금 보이는군요. 지금 정확성은 조금 떨어졌지만요. 이범 선수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파워가 있네요. 네. 이원범, 권다경의 골로 2-0 앞서 나가는 2010년 축구단. 자, 지금 조동현 감독도 일어섰습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측면 가져가는 과정에서 차단시킵니다. 자, 이번엔 어떻게 공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인지. 오른쪽 측면 차단되는군요. 자, 지금 거의 뭐 전반전 중후반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슈팅이 메말라 있는 서울인데요. 네. 경기 초반에
임근영 선수의 좋은 슈팅이 한 차례 그 이후에는 제대로 이렇다 할 공격권이 나오고 있지 않죠? 네. 측면은 2번 범을 받습니다. 헤딩. 수비 주로 패스. 압박 펼치죠. 걷어냅니다. 권다경이 볼을 쫓는데요. 자, 권다경 두 선수 사이에서 볼을 빼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최준태가 전현석 골키퍼에게 내줍니다. 자, 세컨볼 싸움이 되고 있질 않아요. 자, 머리를 맞고 떨어지는 볼은 거의 뭐 이천 선수들이 잡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명승호가 짧게 오성진에게, 오성진이 중앙으로 명승호 다시 이어봤습니다. 임근영. 임근영의 패스가 이어졌고요. 측면에 최준태를 봤습니다. 자, 쉽게 전방으로 패스가 이어지지 않는군요.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반대편의 세딩. 자, 차단돼서 이천 기회를 맞이합니다. 앞쪽에 수비 숫자보다 공격 숫자가 더 많습니다. 중앙으로 패스 연결. 길게 그대로 전현서 선수에게 이어집니다. 자, 지금 잘 봤는데 조금 더 선택의 그 방향의 선택이 좀 아쉽네요. 침투에 들어가죠? 더 깊게 줄 건지 앞으로 줄 건지 선택이 조금만 더 침착했더라면 좋은 공격 패턴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요. 네. 지금은 좋네요. 한 번에 중앙을 바라봤고요. 자, 먼저 임용진이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양 팀이 한 번씩 긴 카운터 어택으로 공격권을 노려봤었는데 서울 유나이티드는 미드필드에서 빌드업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좋아요. 지금같이 카운터택을 노리면서 세컨볼의 집중력을 끌어올린다면요. 네. 조금 더 다른 공격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좀 잘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길로 갈 필요가 있겠죠. 그럼요. 뚫리지 않는데 계속해서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네. 자, 짧은 패스 연결 이번에도 정확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이천의 볼. 패스가 조금 강하게 흘렀고요. 이천시민축구단 김철 선수도 내려와서 패스 연결을 해줬습니다. 패스를 올리죠. 이원범과 권다경의 골 2대0 먼 위치에서 슈팅. 오오. 벗어납니다. 자, 이런 중거리 슈팅 장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의 공격 작업에서의 답답함이 느껴지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임근영 선수가 오늘 어쨌든 슈팅력에 대한 자신감은 있어요. 네. 하지만 경기가 좀 잘 풀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서 시도하다 보니까요. 정확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임근영 선수의 슈팅 장면은 가장 첫 번째 시도 장면이 기억에 남는군요. 네. 가장 힘이 빠진 상태에서 잘 맞았죠. 네. 일단 뭐 서울 유나이티드도 벤치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른 시간에 교체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혁진 선수가 거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임용진 반대편의 조태석 길게 가죠. 오성진 쪽 헤딩. 떨어진 볼을 잡아냈습니다. 전방으로 다리 사이 빼줬습니다. 먼저 위치를 차지하는 윤근영입니다. 지금 끊어냈고요.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전반전 첫 번째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길정현 선수가 빠지는군요. 길정현 선수를 빼주고요. 13번에 장혁진 선수가 투입됩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팀의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24번 길정현 선수가 나오고 13번 장혁진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네. 상대 왼쪽 공격수들 특히 이선기 선수와의 싸움에서 좀 밀리는 경향이 있었죠. 네. 이른 시간에 교체를 해줍니다. 뭐 공격을 만들어가는 장면에서도 최준태 선수가 조금 오버래핑하는 장면은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길정현 선수의 오버래핑은 거의 보기가 힘들었었는데요. 네.
사실 전반전 끝나기도 전에 교체를 해준다는 것은 일단은 감독으로서도 경기 오늘 경기 운영에 대한 답답함을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교체 투입한 장혁진 볼 뺏어냈습니다. 앞쪽에서 힐패스 연결 치고 들어가는데요. 박스 안쪽 오른발 슛 네. 벗어납니다. 아 지금은 잘 맞는데요. 네. 자, 박세준의 날카로운 슈팅이었습니다. 파포스를 보고 강한 슈팅이었는데 인프런트 쪽에 맞으면서 좀 감겨졌어요. 방향 설정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힐패스 좋고요. 아, 네. 상당히 좋았는데요. 박세준 선수의 슈팅이 살짝 빗나가는군요. 발등에 맞았더라면은 그대로 빨려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네. 인프런트 쪽에 맞았기 때문에 휘어져 나가네요. 방향이 계속해서 휘어져 나가는 것을 막기는 쉽지가 않았군요. 자, 여전히 2002 2대0 앞서 가고 있습니다. 교체 카드를 꺼내든 조동현 감독인데요. 서울이 교체 이후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세트피스를 맞이하는 서울 유나이티드. 자, 임근영 선수 또 직접 노려보나요? 앞서 비슷한 위치에서도 한 차례 시도해봤는데요. 임근영! 벗어납니다. 아하.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의도한 것처럼 슈팅에 힘이 실리고 있진 않습니다. 네, 뭐 시도 숫자만 보더라도 임근영 선수가 확실히 중거리 슛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전으로만 들어간다면 충분히 골키퍼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파워는 실리고 있는데요. 네. 방향 설정이 좀 정확하지 못하죠. 일단 뭐 리바운드 상황도 만들어낸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렇죠. 바깥쪽으로 벗어나면서 이천에 부립니다. 손에 맞습니다. 유원범 선수가 모른 채 하고 한번 빠르게 뛰어버렸는데요. 네. 부심과 중심은 다 보고 있었어요.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자, 이명진. 조태석 패스 차단시켰어요. 이원범. 이 패스는 좋지 못해요. 슈팅 시도까지. 태클 차단시켰고요. 이원범. 뺏어냈습니다. 서울이 역습 기회를 맞이합니다. 유선재 선수가 내준 볼 다시 이어집니다. 이명진이 꺾어줬죠. 임근영 반칙 선언. 자, 전방으로 빠르게 패스가 연결되지는 네. 않는군요. 지금도 패스 전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은 상대 수비에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임용진이 차단시켰습니다. 그대로 이희연 골키퍼에게 안겼습니다. 아, 권다경 선수 여유가 있습니다. 네. 이희연 골키퍼가 오랜만에 볼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재계 연결 전현석 골키퍼. 두 선수 사이에서 빼주는 패스가 걸렸고요. 중앙에 선수가 많습니다. 서울의 볼. 아, 전방 패스가 연결되지 않는군요. 지금도 오성진의 침투를 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수비 숫자가 많은 곳으로 볼을 침투했을 때 공격수가 받을 확률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선수들의 움직임도 필요하고요.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선수를 봐줄 수 있는 패스하는 선수의 시야도 필요하죠. 현재 상황에서 공간을 창출할 필요가 있겠군요. 아, 그럼요. 자, 이렇게 주고받는 패스인데요. 패스를 올립니다. 자, 대표에서 최준태 선수의 반칙입니다. 태클 이전 상황에서 좀 잡아채는 동작이 있었어요. 네. 상대 진영에서 프리킥 맞이합니다. 이명진의 헤딩. 멀리 벗어나지 않았고요. 이 위치에서 번번이 다시 볼을 가로채는 이천입니다. 크로스 연결이 깊게 이어집니다. 전현석 골키퍼. 오성진.
자, 명승우 선수 돌아서면서 반대편 봤어요? 나 지금 잘 봤어요. 깊숙한 위치인데 살려냈지만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이천의 공격. 자, 조태석 선수가 처리를 했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공격 이어갑니다. 이원범. 이원범의 왼발 크로스. 수비가 처리합니다. 서울이 공격에 나서보고는 있는데요.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네요. 네. 슈팅도 적고 현재 상대에게 많은 공격을 허용하고 있는 서울입니다. 일단 볼 점유율에서 좀 뭐 분위기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 조동현 감독도 길정현 선수를 빼주고 장혁진을 투입시키는 변화를 일찌감치 가져갔는데요. 오히려 미드필드진에서의 변화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측면에서의 변화를 먼저 선택한 조동현 감독입니다. 이원범. 자, 박세준 떨어뜨려주죠. 임용진이 처리했습니다. 높게 뜬 공. 임용근의 헤딩. 측면 봤는데요.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자, 전방 한 번에 바로 이어져 봤지만 깊숙하게 흘러갑니다. 오성진 주고 들어가지만 차단되는군요. 이원범 선수의 측면 패스인데요. 이어졌어요. 수비를 한 명 앞에 달고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원범 중앙에서 패스 연결. 아크 정면. 태클로 차단시킵니다. 자, 다시 한번 볼 뺏어냈습니다. 2012 축구단. 박스 안쪽입니다. 임용진이 막아 세우고 있는데요. 반대편 닿지 않았습니다. 자, 이 위치에서 오성진을 다시 한번 선택했고요. 오성진 침투 들어갑니다. 아, 지금 좋네요. 빠르게 침투에 들어간 오성진 왼쪽 측면. 측면에서 크로스가 차단됩니다. 네. 오성진의 돌파는 좋았죠? 여기서 상대의 스텝을 그대로 뺏어버리는 돌파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이후에 크로스 시도까지 오성진 선수가 한 차례 만들어봤고요. 코너킥. 공격이 잘 풀리지 않는 서울은 이런 세트피스 좀 살릴 필요가 있겠죠. 아, 그럼요. 세트피스에서 좋은 공격이 나온다면 분위기 그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오성진이 준비합니다. 안쪽 휘어져 가는데요. 잡아냅니다. 이희연이 측면으로 빠르게 건넸고 서두르지 않는 이천입니다. 뒤편에서 박수용 전방으로 한번 주춤했고요. 서울 공격에 나섭니다. 자, 측면에 유선재가 있고요. 돌파 시도. 빠르게 넘어가는 이천이죠. 오, 지금 두 선수가 겹쳤는데요. 반칙입니다. 1차적으로 이 볼 컨트롤 자체를 잘 못해주다 보니까요. 네. 상대에게 이렇게 당하죠. 아, 지금 명승호 선수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천은 서두를 게 없어요. 지금 2대0 리드도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서울 선수들이 본인들이 경기를 풀고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굳이 달려들 필요가 없는 입장입니다. 네. 상대 실수가 나올 때 집중력 높아서 볼 뺏어내고 그렇죠. 공격 기회 만들고 현재 뭐 비슷한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골 정도 이천이 더 기록하게 된다면 서울 선수들이 더 무너집니다. 네. 하지만 2대0이라는 스코어는 아직까지 좀 여지를 남겨둘 수 있는 스코어예요. 그렇죠. 아직 뭐 전반이 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른편에서 열어가는 서울 유나이티드입니다. 주고받는 패스. 두 명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역습 시도했던 이천이지만 태클로 차단시키는 서울입니다. 조동현 감독도 현재 상황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팀, 이 선수들에 대한 구성 자체가 조동현 감독이 원하는 색깔을 낼 수 있는 단계는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도 뭔가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8라운드 6월 11일 경기부터 투입된 조동현 감독인데 조동현 감독의 부임 시기는 6월 10일. 바로 이제 8라운드가 펼쳐지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팀에 대한 파악, 케이스 리그에 대한 파악, 뭐 여러 가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조동현 감독이 그리고 서울 유나이티드가 되겠습니다. 팀에 합류하자마자 선수단을 구성해서 경기를 펼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감독이 상대의 전력을 분석하고 경기에 대한 운영 계획, 뭐 플랜 A부터 CD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차단시켰지만 이명진이 다시 한번 끊어냈고요. 계획들을 짜기도 아직 뭐 시간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메인 플레인을 짜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패스를 올리죠. 전반전 정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대0으로 앞서나가는 홈팀 이천시민축구단. 전방 이성기. 한 번에 길게 보죠. 떨어지는 볼 주위에는 이천 선수들이 있습니다. 측면에서 반대편 가슴으로 받아줬고 전연서 장혁진 선수 과감했습니다. 네. 임근영 측면 위치에 장혁진. 이명진 끌고 올라가죠. 짧은 패스를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서울인데요. 오른편 제치고 들어갑니다. 수비가 차단시킵니다.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명승호 선수가 조금 어필을 해봤지만 네. 이천의 볼이 선언됐죠. 돌파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볼을 수비수 다리 사이로 빼고 들어왔기 때문에 진로 방해가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항의였던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집니다. 끊김없이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됐던 오늘 경기의 전반전 역시 많은 시간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추가 시간 1분인데요. 킥오프 할 때보다는 해가 좀 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좀 많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쫓아서 볼을 따냈고요. 오성진 선수가 서울 유나이티드에서 가장 돋보이긴 해요. 많이 뛰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많이 뛰어주는 활동량 자체가 글쎄요, 지금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네. 생산적이라고 보기는 힘든 그렇죠. 상황이군요. 머리 위치에서 뒤쪽 임근영 오른발 슈팅 넘어갑니다. 네. 지금 힘이 실리는 슈팅보다는 골키퍼의 키를 넘겨보려는 의도가 보였거든요. 일단은 서울 유나이티드의 거의 대부분의 슈팅은 임근영 선수가 시도를 하고 있어요. 슈터네요, 슈터. 네,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2대0으로 홈팀이 앞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전반전 좀 답답했던 서울 유나이티드인데 후반전 들어가기 전 하프타임을 통해서 조동현 감독이 무엇인가 분위기 반전을 좀 시킬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길정현 선수 빼주면서 장혁진을 투입시켰는데 아직까지는 공격 작업이 원활하진 않았어요. 네, 일단은 미드필드 허리에서의 싸움에서 이천에게 절대적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중원 싸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후반전 경기를 풀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원범 선수의 득점 그리고 권다경의 득점. 아, 지금 조동현 감독 전반이 마무리됐지만 쉽게 일어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지금 답답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전반전 쉬는 시간 하프타임 동안에 선수들과 조금 상의를 하면서 후반전을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2016 K3 리그 10라운드 경기 2016 축구단과 서울 유나이티드 풋볼 클럽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양팀의 경기 전반전 주요 장면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전반전 동안은 13위와 14위의 간격이 조금 크게 느껴졌습니다. 2016 축구단이 서울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0 앞서 나가는 전반전이었고요. 아, 뭐 이원범 선수의 득점, 권다경 선수의 득점으로 앞서 나가는 2000이었습니다. 네, 사실 2016 축구단이 오늘 경기를 잘 풀었다라기보다는 서울 유나이티드가 너무 안 풀렸죠. 아, 그러다 네. 보니까 중원의 싸움에서 2016 축구단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장악이 되면서의 경기력 차이가 그대로 스코어로 보여지고 말았습니다. 네, 전반전 주요 장면 함께 하시죠. 전반전 시작하면서 서울 유나이티드 풋볼 클럽이 공격에 나서는 듯하지만 시작하자마자 기회를 잡았고 그리고 이 기회를 이원범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박스 안에서 각도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굉장히 침착하게 골키퍼 나오는 것을 보고 반대로 꺾어쳐주는 슈팅 좋았습니다. 네, 뭐 간결하게 빠르게 연결시키셨던 임장원 선수의 패스도 있었고요. 이원범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공격을 끊어가면서 역습을 여러 차례 맞이했던 이천이에요. 그렇죠. 또 이선기 선수가 타이밍을 보면서 제대로 찍어줬어요. 네. 이것이 아하, 임팩트가 조금 더 좋았으면 이것도 득점과 다름없는 상황이에요. 반대편에 버티고 있던 박세준이 슈팅을 시도해봤었는데 조금 제대로 맞진 않았습니다. 수비수들의 위치가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죠. 흘러나온 걸 권다경이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것도 사실 슈팅이 나오기 힘든 상황인데 네. 수비수들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계속해서 전반전 보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 선수들도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많이 답답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먼 위치에서 슈팅은 역시 뭐 임근영 선수가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 답답하니까 계속 멀리서 무리인 걸 알지만 때리는 겁니다. 네. 네,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상대 뭐 공격 작업 나설 때마다 차단시켰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만졌던 박세준 선수의 슈팅이 네. 옆으로 벗어납니다. 상당히 좋았죠. 주고 들어가는 역할. 그리고 오늘 임장원 선수가 동료들의 패스를 받아서 측면으로 갈라주는 벽의 역할을 상당히 잘해줬어요. 네. 버텨주고 양쪽 측면으로 연결해주는 임장원 네. 선수의 역할, 뭐 숨은 공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 타겟형 스트라이커 위치에 배치가 되면서 동료들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역할이었죠. 전반전에 합격점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서울 유나이티드의 슈팅 장면 전체 장면은 임근영 선수에서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임근영 하이라이트죠. 네. 자, 뭐 박스 안쪽이나 박스 부근에서 슈팅이 뭐 보기 힘들었던 서울 유나이티드인데요. 현재 2016 축구단이 2-0으로 앞서갑니다. 전반전 주요 장면까지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양팀의 경기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16 K3 리그 10라운드 2016 축구단과 서울 유나이티드 풋볼 클럽 2000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10라운드 경기입니다. 자, 서울 유나이티드의 서포터즈 분들이신데요. 참 열정적인 팬들입니다. 네, 지금 2000까지 원정 와서 또 걸개를 걸고 네.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는데 전반전 결과는 사실 좋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후반전에 더 열심히 응원을 하겠죠. 네, 사실 오늘 2000까지 오시는데 차도 많이 막히셨을 텐데 그렇죠. 먼 거리 응원을 와주셨습니다. 2000은 또 교체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박수용 선수를 빼주는 것 같죠? 네, 그러면서 3번에 김지홍 선수를 투입시킵니다. 박수용 선수 대신에 교체 카드. 이현창 감독도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교체를 하나 가져갑니다. 네, 서울 유나이티드는 이른 시간에 길정현 선수를 빼줬고요. 그리고 하프타임 교체로서 이현창 감독은 또 새로운 전략을 투입을 시켰는데
글쎄요, 이천시민구단도 분명히 오늘 경기가 100% 만족스럽게 풀린 경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서울 네. 유나이티드가 워낙에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전에는 스코어 차이를 벌리고 나왔는데요. 후반전에 이제 본인들이 조금 더 패스웍이라든지 측면으로 나가는 패스의 속도와 이런 정확성에 대해서 살려준다면 충분히 추가 득점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K3 리그 20개 팀이 모두 10라운드를 펼치는 날이기도 한데요. 경기 시간이 조금씩 달랐죠. 앞서 뭐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양팀의 대결, 바로 청주 CTFC와 김포시민축구단의 대결도 굉장히 기대를 모았었는데, 김포시민축구단이 청주 CTFC를 상대로 2-0 승리를 네,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주 CTFC도 올 시즌 첫 패배를 하게 됐고요. 네. 김포시민축구단은 지난 라운드 9라운드에서 포천에게 지면서 첫 패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른쪽 따귀를 맞고 왼쪽 따귀를 청주 시티에게 때리는 격이 됐습니다. 화풀이를 청주에서 네, 그렇습니다. 자, 포천 시민축구단은 좋은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는군요. 춘천 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 2-1 승리를 또 가져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선두권으로 같이 올라가면서 승점이 청주 CTFC와 같아지죠. 네. 자, 이제 뭐 정말 선두권 싸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양주와 화성의 뭐 경기, 뭐 양주 시민축구단도 오늘 경기를 치르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양주가 이기게 되면은 네. 양주가 단독 선두로 치고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죠. 네. 양주도 이제 시흥 시민축구단과 정왕체육공원에서 경기를 치르는데 같은 시간에 현재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뭐 끝나봐야지 결과를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위권 이 중상위권의 대결보다는 상위권 싸움이 상당히 치열한 올 시즌의 K3 리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선 시민축구단과 서울 유나이티드 후반전 시작합니다. 양팀 진영을 바꿨습니다. 왼편에서 오른편 공격 펼치는 원정팀 서울 유나이티드, 오른편에서 왼편 공격 펼치는 홈팀 이천 시민축구단입니다. 측면에서 깊숙하게 태클. 자, 휘슬이 울립니다. 아, 지금 태클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먼 위치에서부터 임장원 선수가 한번 태클을 시도해봤는데요. 아하, 발바닥을 좀 들고 들어갔어요. 아, 네. 네. 상대에게 발바닥을 보이면서 조금 위협적인 모습이 있었군요. 그 태클의 타이밍이라든지 템포, 볼을 보면서 상대에게 위협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태클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발바닥이 조금 들리면서 상대에게 위협감을 줄 수 있는 태클이었습니다. 네. 박세준의 머리를 막 굴러갔고요. 측면 벗어납니다. 장혁진 드로인. 이 위치에서 전방으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서울의 전반전이었는데요. 네, 후반전 들어서는 그렇죠. 미드필드에서 1선으로 나가는 패스의 질이 조금 더 향상돼야 될 부분이에요. 전반전이 마무리되고 락크룸에 들어가서도 조동현 감독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요. 측면에서 크로스입니다. 반대편 깊숙하게 흘러갑니다. 버텨주고요. 이천 선수들은 현재 스코어상에서도 2-0, 조금씩 뭐 수비 위치에서도 여유로움이 보이네요. 그럼요. 네. 2-0이라는 스코어로 자, 차단시켰고 먼 위치에서 네. 슈팅까지 시도해봤습니다. 지금 시도는 과감했어요. 잘 봤죠? 네. 공격으로 나가는 동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골키퍼 나온 것을 보고 바로 시도를, 골대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뭐 후반전 교체 투입해 들어온 김지홍 선수였었는데요. 먼 위치에서 슈팅을 한 차례 시도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타이밍인데 지금도 오성진이 이미 출발을 했는데 패스를 주어야 되는 선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현재 상황 오성진 선수가 참 바쁘게 뛰어주고 있습니다. 네. 체력 소모가 가장 많은 선수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정 서포터즈들도 계속해서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후반전에 조금 달라진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임근영. 아, 지금은 잘 열었어요. 임근영이 반대편 열어줍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장혁진의 크로스인데요. 헤딩 차단. 다시 한번 임근영 선수 이어봤죠. 자, 일단 이선에 떨어지는 볼을 서울이 차지하는군요. 전방 깊숙하게 밀어줬고요. 머리에 닿지 않습니다.
측면에서 서두르지 않는 주현타. 고정환. 먼 위치에 선수를 봤습니다. 두 명이 에워싸죠. 아, 돌파 좋아. 자, 이원범이 돌파에 들어가는데 오른쪽 측면. 돌아서면서 뒤쪽 빠져나오면서 이원범의 왼발 헤딩. 저 이거는 완벽합니다. 3대0 2012 출단. 나 이거는 완벽한 골이에요. 임장원 선수의 득점, 그리고 자, 이원범의 이 크로스도 명품이었군요. 네, 전반전에는 도우미 역할을 하던 임장원 선수가요, 이번에는 팀의 세 번째 골, 이원범의 크로스를 받아서 완벽하게 머리로 꽂아넣습니다. 자, 도우미와 이제 마무리 짓는 선수 역할을 바꿨어요. 네. 이번에 자, 이것은요, 이원범 선수 1차적으로 드리블 돌파, 그리고 본인이 왼발이 주발이기 때문에 접어놓고 크로스 타이밍을 만들었죠. 네. 그리고서 잘 감아줬어요. 이원범. 자, 임장원. 흠 잡을 데가 없는 골입니다. 자, 옵사이드 위치도 아니었고요. 임장원 선수가 홀로 뛰어올라서 골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크로스의 타이밍, 크로스의 구질, 그리고 헤딩하는 임장원의 헤딩 템포까지 완벽한 골입니다. 네. 서울 유나이티드가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2대0과 3대0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대로 흘러갑니다. 자, 지금도 수비진에서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나왔어요. 네.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이천도 전반전에 앞서 나가고 후반전에 좀 역전을 당하거나 따라잡히는 모습이 많았거든요. 아픈 기억이 있죠. 네. 발을 막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차단시켰는데요. 패스를 올립니다. 지금 발바닥이 좀 높았죠. 네. 김지홍 선수의 발이 조금 높은 위치였습니다. 아, 멋진 헤딩 동작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자, 임장원 선수의 득점. 아, 그리고 골 셀레브레이션까지. 네. 군더더기 없습니다. 네. 지금 호날두 선수를 좀 연상케 하는 세리머니를 보여줬습니다. 네, 호날두 선수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내일 새벽이죠. 크로아티아와의 16강전이 펼쳐지는데 네. 다시 한번 호날두 세레머니를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뭐 현재 유로에서 크로아티아가 또 워낙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크로아티아는 팀적으로 조직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라고 할 수 있고 포르투갈은 아무래도 호날두 선수에게 좀 공격력이 집중되다 보니까요. 네. 호날두 선수가 뭐 호울보 호징징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 경기들입니다. 네. 자, 3대0 2012축구단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서울 유나이티드는 글쎄 후반전 들어서 조금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른 시간에 또 골을 네. 허용했습니다. 허용하게 3점 차로 벌어지게 되면서 서울 유나이티드 선수들의 발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겠고요. 네. 시간이 안 흘러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흘러가는 볼 처리했고요. 자신의 진영 위험한 위치에서 벗어납니다. 태클 차단. 중력까지 이어가는데요.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박정재 선수가 볼을 한번 쫓아왔지만 벗어났습니다. 패스를 올리죠. 자, 뭐 이천도 김성우 선수 팔로 끊어놓고 다시 수비 위치에 돌아가서는군요. 이원범을 바라본 패스가 조금 깊숙했고요. 짧게 짧게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반대편에 박정재를 봤는데요. 박정재 이어봤습니다. 박정재의 패스 떨어졌어요. 악정면 오른발 슈팅 옆쪽으로 벗어납니다. 모처럼 임근영이 아닌 서울 네. 유나이티드의 다른 선수에게서 슈팅이 나왔는데요. 오성진 선수죠. 지금 골대를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수비수들 간에 수비수들 간에 겹침이 있었고 그리고 몸싸움 이후의 세컨볼. 자, 오성진의 슈팅인데요.
오성진 선수의 슈팅이 옆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벗어났고 교체가 다시 한번 준비가 되고 있죠. 자, 서울 유나이티드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아, 신준호 선수가 투입이 되는군요. 그리고 박정재 선수를 빼주죠. 네. 30번에 박정재 선수가 빠집니다. 34번에 신준호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이제는 미드필드에서의 변화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전 들어서도 이 패스 전개 과정 자체가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조동현 감독은 다시 한번 미드필드에서 변화를 줍니다. 네. 자, 신준호를 투입시키면서 조동현 감독이 또 다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코너플랙 근처인데요. 코너킥 선언됩니다. 신준호 선수가 교체된 이 박정대 선수보다는 일단 신체 조건에서는 조금 더 좋아요. 네. 조동현 감독의 표정이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계속해서 뭐 전반부터 비슷한 표정인데요. 반대편 벗어납니다. 아우, 이번에도 이원범의 크로스, 임장원의 헤더인데요. 네. 이원범 선수 코너킥 상당히 날카롭네요. 이원범 선수가 프리킥부터 코너킥까지 왼발로 여러 차례 처리를 하는 네. 모습이 있었는데요. 휘어져 들어가는 각도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전반부터 후반 뭐 세 번째 득점까지 임장원 선수와 이원범 선수의 이 호흡이 굉장히 잘 맞는군요. 네. 이원범 선수는 오늘 팀의 세 골 모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원범의 왼발 헤딩. 자, 이 선에서 다시 한번 압박 펼치죠. 일단 벗어나는데요.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자, 이런 패스가 상대에게 넘어가면은 2000은 축구하기 상당히 편하죠. 네. 자, 다시 한번 개인기 자, 이후에 좋았는데요. 열렸어요. 열렸어요. 바로 슈팅 자, 정면이었습니다. 논스톱 슈팅 시도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임팩트 상황에서의 임팩트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 힘이 실리지 못했어요. 이원범 선수는 임장훈 선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는군요. 어, 둘이서는요. 사인을 따로 보내는 것 같아요. 정확히 패스 안쪽으로 이어지는데요. 제철의 골! 슈팅 골대 맞았어요. 크로스바 맞습니다. 아, 오성희 선수가 골키퍼까지 제쳐내는 동작. 지금의 침투와 패스 타이밍은 완벽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오성진 선수의 슈팅 골문을 외면합니다. 아, 오성진의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침투 패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골키퍼까지 제쳐내는 동작 완벽했죠? 네. 하지만 마무리 슈팅이 골대를 외면합니다. 자, 지금 뭐 이형 골키퍼까지 제쳐내고 슈팅을 시도했던 오성진 선수였는데 네. 자, 이마저도 골문 안쪽으로 향하지 않는군요. 좀처럼 조동현 감독의 표정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조성진의 슈팅, 오성진의 슈팅이죠. 오성진의 슈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좀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은요. 네. 지금 전반전에 교체로 들어왔던 장혁진 선수가 포지션 이동을 했어요. 왼쪽 조성진 선수가 뛰던 오성진 선수가 뛰던 쪽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죠. 네. 거기서 스루 패스가 파생이 됐어요. 이제 이것은 아무래도 패스 전개 과정에서 장혁진의 발을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임장원 선수의 패스가 그대로 골라인 아웃이 됐고요. 그리고 왼쪽 풀백으로 활약을 하던 최준태 선수가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교체로 들어간 선수죠. 신준호 선수가 왼쪽 풀백에 포지션을 하게 됐네요. 네. 위치 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시도를 하고 있는 서울이군요. 네. 장혁진의 공격적인 배치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패스를 통해서 골차스가 만들어졌다는 점에 의미를 좀 둘 수가 있겠고요. 일단 위치 변화를 가져간 쪽에서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네. 결국에는 오성진의 스피드를 누가 살려줄 수 있느냐거든요. 오성진 선수가 패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에서 후반전에는 좀 마무리 짓는 역할로 좀 변경을 한 듯한 모습이 보이는군요. 반대편 봤습니다. 아, 지금도 좋네요. 왼쪽 측면 돌파에 들어가죠. 박스 안쪽까지 이어집니다. 두 명의 수비가 달려드는데요. 뺏어냅니다. 자, 치고 들어가요. 아, 빠졌는데요.
뒤편에 이명진이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의 수비 방법은 좋지 못했어요. 이것이 빠져나갔다라면은 바로 실점할 수 있는 위기까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수비 숫자가 적은 상황이었는데요. 키를 넘겼습니다. 이선에서 중앙으로 연결해 주죠. 김철이 이어봤습니다. 김철이 반대편 오성진에게. 오성진의 왼발 떴습니다. 오성진 선수의 마무리 장면, 슈팅 장면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습니다. 오성진이 왼쪽에서 지금 후반전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공격적인 위치에서 볼을 더 많이 받게 되네요. 전반전 왼편에 자리 잡고 있던 오성진 선수는 사실 지금 위치에서 좀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차단이 됐고요. 굴절된 볼을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이선기. 이선기 전방 패스. 전현석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했습니다. 아, 서울 유나이티드의 서포터즈들 더울 텐데요. 그렇죠. 지금 햇볕을 지금 그대로 받고 있잖아요. 위치가 굉장히 좋은. 네. 더울 수도 있는데 표정이 밝습니다. 아,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팀의 그 머플러를 들고선 이 방송 카메라에 잡힐 때마다 굉장히 환호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 진영 서포터즈의 모습이죠. 그렇죠. 현재 뭐 3대0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승패를 떠나서 축구를 즐기고 응원을 해주는 모습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K3 리그에서 굉장히 훈훈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게요. 네. 지난 수요일 주중에 열렸던 FA컵 16강에서 경주 시민 축구단이 그 K3 팀에서는 유일하게 16강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유일하게 진출을 했죠. 이원범의 크로스가 뒤편 흘러갑니다. 경주 시민 축구단의 서포터석에 글쎄요, 파주,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시흥 이런 구단 관계자들이 함께 응원을 줬어요. 네, K3 리그의 자존심을 살려달라. 네. 그래서 경주 시민 구단을 함께 응원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각 팀의 프런트가 모두 모였죠. 그렇죠. 네, 전국에서 모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거리가 너무 먼 쪽에서 원정을 오진 못했습니다만 네. 수도권에서 가까운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구단의 프런트들이 와서 경주 시민 축구단을 응원해 주는 모습에 정말 감동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네. K3 리그 팀이 아직까지는 FA컵에서 8강 진출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응원을 보냈던 각 팀의 프론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천 FC에게 경주시민 축구단이 패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좋은 경기력을 또 보여줬었고 네. 그런 응원 문화, 서로 경쟁이 아닌 공생할 수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축구를 통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2007년 출범을 해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K3 리그. FA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었는데 2014년도에는 포천이 16강에 올랐었고 2015년도에는 화성이 또 16강에 올랐었죠. 그렇죠. 뭐 지난해는 화성은 우승팀 서울에게 좀 패하면서 16강에서 고배를 마셨어요. 하지만 서울과의 경기력 자체도 나쁘지 않았고 네. 결국에 우승을 차지하기는 했습니다만 FC 서울이 화성 FC와의 경기에서 졸졸을 면치 못했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쳤죠. 그렇죠. 당시 연장까지 가는 승부를 펼치기도 했었고요. 올해 이제 10년 차를 맞이한 K3 리그에서도 가장 오래된 팀 서울 유나이티드가 성적이 초대 우승 이외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요. 네. 그만큼 프런트에서 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보고 있고 또 유소년 축구교실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축구단 운영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축구를 통한 업무를 굉장히 잘 수월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유나이티드를 알리고 축구 사랑을 알리는 모습이 네.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그럼요.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서울 유나이티드의 그 홍기홍 팀장은 지난 시즌 2015년도였죠. 우수 프런트 상을 받기도 했는데 상을 받았죠. 네. 네. 서울 유나이티드가 지금 당장의 성적이 아니고 앞으로 축구 인프라라든지 서울 유나이티드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면서 구단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이 또 인정을 받아서 프런트상까지 받게 됐을 테고요. 자, 공격에 나서는 서울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네.
그러니까 포천이나 김포 시민 어우 자 빠르게 연결해 보는데요. 미리 나와 있던 전현석 골키퍼입니다. 포천이나 화성, 김포 이렇게 K3리그에서 지금 명문 팀으로 자리 잡은 팀들을 보면요. 이것이 단순하게 이제 선수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선수들이 경기를 하지만 그 과정을 만들기 위한 프런트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이 더 많습니다. 네. 자, 뭐 스타 플레이어가 있으려면 주변에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럼요. 앞쪽으로의 패스 연결, 최준태 선수의 패스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지금 이천의 한 선수가 센터서클 안쪽에 쓰러져 있는데요. 자, 또 일어서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틈에 선수들이 조금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네, 목을 축이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그늘이 져서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담을 조금 덜 수는 있습니다만 많이 뛰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뛰고 있죠. 네, 체력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죠. 네. 조동현 감독은 전반전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거의 비슷한 표정, 네, 비슷한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10일 부임을 하면서 지금 현재 팀과 3라운드째 소화하고 있는 조동현 감독이고요.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자, 서울 유나이티드의 황석환 선수가 교체가 되죠. 그러면서 김철 선수가 빠집니다. 네, 김철 선수를 전방에 배치를 시키면서 상당히 기대했던 부분이 있을 텐데 오늘 만족스럽지 못하죠. 네, 사실 김철 선수의 모습을 보기가 쉽진 않았어요. 황석환 선수로 교체가 됩니다. 공격적인 위치에서 서울 선수들이 공을 잡는 횟수 자체가 많지 않았고 머리만 뒤쪽 흘러갑니다. 박스 좋아요. 안쪽인데요. 오른발 슈팅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지금은 장혁진 선수에게 행운의 찬스가 왔는데 네. 아 이거 좀 마무리가 좀 아쉽네요. 자, 후반전 들어서도 분명히 현재 서울도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조금 더 침착하게 강한 슈팅을 시도할 수 있을 위치였거든요. 박스 안에서 노마크 찬스였잖아요. 고성인 선수의 뭐 골을 내줄 수도 있었던 네. 뭐 실수가 있었고요. 지금 인프런트로 골문 구석을 노리겠다라는 의도는 보였지만 이것이 임팩트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요. 골키퍼 정면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3대 0. 현재 서울 유나이티드는 장혁진, 황석환, 신준호 3명 선수를 교체 투입했습니다. 김지웅 이어받을 때 임근영이 차단시켰고요. 전현석 골키퍼에게 흘러갑니다. 계속 라인을 끌어올릴 것을 지시하는 전현석 골키퍼. 자, 패스가 상대에게 넘어갔어요. 기회를 맞이하는 이천입니다. 측면에서 이선기. 이선기가 반대편 맞는데요. 깊숙하게 이어졌고요. 안쪽에 공격 숫자 한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편 크로스 연결. 최준태가 헤딩. 이원범 선수도 지금 다시 볼을 잡았을 때 임장원 선수를 찾아요. 네. 자, 최준태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다시 보시죠. 자, 이선기가 지금 동료를 보고서는 넣어주고 박세준의 움직임을 봤죠. 네. 조금 길었고요. 반대편이었었는데 최준태가 머리를 갖다 대면서 처리했습니다. 아, 최준태 선수가 지금 뭐 상대와의 충돌보다는 이제 점프하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다리 쪽에 경련이 좀 왔네요. 네. 자, 최준태 선수도 바로 일어섰습니다. 승장면에서는 임장원 선수가 앞서 있었죠. 패스를 이어받을 네. 때. 그러니까 이천 선수들은 지금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동료가 네. 더 좋은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를 빠르게 판단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정확한 연결 상대에게 빠르게 연결해 주면서 기회를 만들었고 3대 0까지 현재 스코어를 벌려놨습니다. 돌아서나요? 깊숙한 위치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여유가 있죠. 네. 명승호 선수를 맞고 벗어났습니다.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네. 조동현 감독입니다. 계속해서 화면에 비춰지는 것이 이제 조동현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많은 기대를 받음과 동시에 많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현재 뭐 부담감이 대단할 테고요. 자, 이어가는 과정에서 휘슬이 울렸군요. 오성진 선수가 처리할 때 주현탁 선수의 반칙입니다. 이런 한 번 한 번의 세트피스 기회 살릴 필요가 있는 서울 유나이티드인데요. 오성진. 오성진의 왼발 크로스. 머리만큼 뒤쪽 흘러가고요. 헤딩. 아, 이번에는 있었는데요. 골라인 아웃입니다. 코너킥 빠르게 시도를 하고 있는 서울 유나이티드. 짧게 가죠. 주고받고 크로스. 그대로 상대에게 흘러갔습니다. 세트피스를 풀어가는 것도 조금 쉽지가 않네요. 그러게요. 세트피스 상황이야말로 지금같이 경기가 잘 풀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공격 옵션이잖아요. 네.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날은 세트피스마저도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태클 차단 굴절되면서 기회를 맞이하는 서울입니다. 자, 열렸어요. 마니스 슈팅 마을입니다. 리바운드 덴볼 뜨네요. 네. 넘어갑니다. 황석한 선수의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까지는 좋았습니다만, 그리고 후반 들어서 임근영 선수가 오랜만에 슈팅 기회를 잡았거든요. 네. 황석환이 밀어주고 임근영 선수였었는데요. 아, 이혜영 골키퍼가 처리하기 쉽지 않은 궤적이었기 때문에 공격수에게 세컨볼을 내주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또 넘겨버립니다. 자, 지금 완벽한 기회다라고 생각이 드는 장면에서도 번번이 좋은 골대를 넘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서울 유나이티드가 완벽한 기회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포함해서 두 차례 정도 잡지 않았습니까? 오성진 선수의 앞선 슈팅도 있었고요. 만약에 두 차례의 찬스를 모두 성공시켰다면은 지금 스코어 해볼만 하거든요. 박빙이 되죠. 그럼요. 네. 황석환 선수의 슈팅이 다시 한번 크로스발을 넘겼고요. 공격 만들어가는 서울입니다. 서울 유나이티드의 황석환의 패스 차단시킵니다.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후반전도 이제 2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잡아놓죠. 임장원 선수 이어받을 때 반칙입니다. 앞서 오늘 경기 팀의 세 번째 골을 기록한 임장원 선수입니다. 아, 지금 착지 과정에서 좀 밟혔나요? 네. 아킬레스 쪽에 무리가 좀 온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다시 뛰고 있는 임장원입니다. 바로 또 빠르게 이어졌고요. 꺾어줬습니다. 흘러가는 볼 최준태가 처리합니다. 다시 공격 시도한 이천 뚫고 나가죠. 김종 선수 밀어주고 크로스 연결 차단시켰습니다. 측면에서 이선기. 이선기 크로스 깊숙하게 반대표 골라인 아웃입니다. 아, 이선기 선수도 지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원범 선수도 넘어져 있거든요. 아, 이원범 선수도 쓰러져 있고, 자, 이선기 선수도 근육 경련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 K3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훈련 양이 일반 프로 선수들만큼 많지가 않아요. 네. 하물며 직업 축구 선수인 프로 선수들도 경기를 치르면서 90분 안에 경련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공익근무 요원도 있고요. 네. 직장을 가진 선수들도 있고요. 훈련 양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를 출전했을 때 다리 경련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죠. 훈련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또 부족할 수밖에 없는 K3 리그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 들어서는 이렇게 근육 경련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원범 선수는 다행히 일어서서 바깥쪽으로 향하는군요. 일단은 1차적으로 치료를 받고 이원범 선수는 힘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발등 쪽인가요? 그렇죠. 네. 발등 쪽을 만지고 있는데 축구화와 스타킹까지 모두 내리고서는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선기 선수도 전반부터 정말 바쁘게 뛰어줬습니다. 근육 경련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한 두 선수거든요. 네. 상당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이원범 선수도 지금 더 이상 경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전반전 선제골. 오늘 경기에 가장 먼저 또 골을 넣어줬던 이원범 선수인데요. 이원범 선수는 득점뿐만 아니라 도움까지 뭐 팀의 전체 득점에 관여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만점 활약입니다. 네. 아, 이선기 선수가 들 것에 실려서 일단 빠져나가고 있고요. 이원범 선수의 활약 장면인데요. 아, 이원범 선수의 이른 시간 침착한 마무리. 왼발잡이임에도 오른발로 골을 터뜨렸죠. 네. 경기 시작이 2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원범 선수의 득점. 그리고 이원범은 현재 지금 빠져 있습니다. 뭐 축구화를 완전히 벗고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 이원범 선수고요. 지금 이천 선수들은 9명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2명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교체로 2명이 얼른 들어와 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바깥쪽에 유병훈 선수와 박천신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11명 대 9명의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회를 맞이하는 서울입니다. 최준태. 자, 오성진에게 밀어줬고요. 오성진 돌파에 들어갑니다. 오성진의 패스. 차단됐고 골라인 부근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코너킥 이어지고 두 명의 선수 교체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아, 이원범 선수와 이선기 선수가 빠져나가고요. 아, 20번의 유병훈, 21번의 박천진 선수가 투입됩니다. 만점 활약을 해줬던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쓰러지면서 나갔어요. 네. 그만큼 뭐 모든 것을 쏟아내고 교체가 되는군요. 이천신 축구단 공격에 나서 보는데요. 휘슬을 울립니다. 지금 장면에서는 경고가 바로 유선재 선수에게 또 주어집니다. 고성인 선수의 돌파가 완전히 빠진 상황이었는데 태클이 늦었어요. 네. 유선재 선수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집니다. 자, 박천신과 유병훈을 새로 투입시킨 이천 시민축구단이고요. 아, 지금 약간 좀 격렬해지나요? 고성인 선수는 또 한 번 넘어졌죠? 네. 이번에는 교체로 들어간 신준호 선수인데요. 아, 이원범 선수가 참 먼 길 돌아서 벤치로 향했습니다. 네, 이제 벤치에 도착을 하네요. 네. 일단 이원범 선수는 직접 걸어서 벤치까지 갔기 때문에 현재 이선기 선수보다는 상황이 좀 네.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선기 선수는 아직도 누워서 치료를 받고 있죠. 네.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이선기 선수인데 아직까지도 일어서지 못하고 있고요. 안쪽으로 펀치! 지금도 직접 슈팅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전현석 골키퍼가 뛰어올라서 처리했습니다. 지금 주현탁 선수의 프리킥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원범만 왼발을 잘 쓰는 줄 알았더니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주현탁도 있었군요. 네. 네. 코너킥 이어갑니다. 높게 떠오른 공 그대로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마음이 급해지는 서울 유나이티드 선수들입니다. 김지웅 헤리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이성기 선수가 어떻게든 근육 경련된 부분을 풀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죠. 네. 뛰어주는 패스 안쪽까지 이어지나요? 박스 안쪽인데요. 김종이 먼저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벗어나지 않았군요.
그 위치에서 이명준이 처리 한 볼이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최준태 뒤편에서 짧게 패스. 차단시켰습니다. 2012 축구단 태클 피했고요. 아, 잘 봤어요. 자, 박세준이 반대편 열어줬습니다. 측면 돌파에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전방 밀어줬고요. 다리에 닿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선에서 침투에 들어오는 박세준 선수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처리한 볼이 멀리 가지 않았어요. 돌파에 들어가죠. 박천신 마지막 수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교체 투입한 박천신 선수는 아직까지 기운이 많이 남아있는 선수고요. 그럼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뛰어줄 필요가 있고요. 동료들의 움직임을 받아주는 역할을 해야죠. 네. 교체 투입이 된 선수들 두 명의 선수 바로 이선기 선수와 이원범 선수도 에너지를 전부 쏟아내고 교체가 됐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이 선수들은 이제 남아있는 경기 시간 동안에 본인들의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줘야 됩니다. 전방 연결됐습니다. 측면에서 낮은 크로스 오성진 자, 들어갑니다. 아,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만회 골 오성진의 득점. 네,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하지만 오성진 선수가 그래도 침착하게 따라갈 수 있는 만회 골을 만들어냅니다. 오성진 선수에게 후반전 여러 차례 기회가 찾아왔는데 드디어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3대1입니다. 이번에도 장혁진 선수와 오성진이 만들어냈는데요. 네. 자, 장혁진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크로스 타이밍 좋았고요. 그리고 오성진의 침착한 마무리 이번에는 넘기지 않았어요. 네. 이번에는 골문을 정확하게 갈랐습니다. 오성진의 득점으로 3대1 따라붙는 서울 유나이티드 FC입니다. 아, 만회골의 시점이 조금 아쉬워요. 분명히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따라갈 수 있는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스코어는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것과는 다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후반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오성진 선수의 슈팅이 한 차례 크로스를 맞는 장면도 있었고요. 자, 그 이후에 교체 투입한 황석환 선수에게 기회가 찾아오지만 또 크로스바를 넘기는 장면이 한 차례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그 두 번의 슈팅이 모두 골문 안쪽을 향했다면 동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네. 된다면 분위기는 오히려 이천보다는 서울 유나이티드에게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네. 뭐 전반전보다는 확실히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는 서울 유나이티드입니다. 측면에서 앞쪽으로 패스 연결. 바깥쪽으로 처리합니다. 수비 위치에서 벗어났습니다. 수비 숫자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태클 바로 휘슬이 울립니다. 아, 지금은 조금 뒤에서 들어간 태클이에요. 네, 임근영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이미 볼이 지나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카드가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 네, 임장원 이어갈 때 뭐 임근영 선수도 바로 인정을 하죠. 네, 인정을 네.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경고와 하나와 이 공격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그대로 넘어가서 전개가 된다면 실점할 수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바꿨다고 봐야죠. 네. 프리킥 가져가는 이천입니다. 오른편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에서 바깥쪽으로 처리합니다. 신준호 선수는 왼쪽 측면에서 계속해서 수비를 펼치고 있고요. 주고받는 패스가 약간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뒤편에서 처리하는 권다경. 주현탁 반대편 봅니다. 헤딩 머리를 맞고 뒤쪽 바로 슈팅! 네. 골대 맞았어요! 아직 이어집니다. 박스 안쪽인데요.
수비가 먼저 볼을 따냅니다. 자, 박세준 선수의 슈팅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네. 자, 지금 지체 없이 때려봤는데 골 포스트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너무 인프런트에 정확하게 맞았어요. 조금 감겼다면은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을 텐데 너무 정직하게 맞으면서 네. 골대를 맞고 나왔네요. 최준태 이어받을 때 다시 한번 압박. 최준태가 벗어납니다. 황석환. 황석환이 상대 진영으로 올라갑니다. 오성진에게 태클로 차단시킵니다. 빠르게 이어가죠. 수비 숫자가 많은 상황인데요. 오성진에게 연결됐습니다. 오성진의 패스 박스 안쪽으로 주고받죠. 뒤편에서 왼발 슈팅 옆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 장혁진 선수의 슈팅까지 나왔는데요. 아, 뭔가 만들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마무리가 계속해서 아쉽습니다. 네. 지금도 오성진, 황석환 그리고 장혁진까지. 자, 조금만 더 침착했더라면 이거는 골대 안으로만 넣었으면요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앞선 상황에서 박세준 선수의 슈팅인데요. 골포스트를 때리는 멋진 슈팅이 있었습니다. 서울이 골문 근처 공격 진영에서의 연결이 조금씩 뭐 살아나는 듯한 네. 모습인데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살아난다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는 있어요. 네. 다만 찬스가 왔을 때 살려줄 수 있는 결정력이 조금 더 좋아야 돼요. 연결 이후에 마무리까지 필요한 상황. 서울 유나이티드 황석환입니다. 끌고 가면서 줄 꽂혔는데요. 오성진이 짧게 내줍니다. 측면에서 임근영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코너킥. 찬스는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찬스를 만들었을 때 살려줄 수 있는 공격수들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코너킥을 맞이하는 서울 유나이티드 FC입니다. 앞서도 오성진 선수의 발에서부터 연결이 됐었는데요. 코너킥 준비하는 오성진. 길게 가죠. 다시 한번 그렇게 일죠.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반대편 이번엔 임근영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임근영이에요. 네. 임근영의 오른발인데요. 낮게 가면서 벗어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차례 계속해서 뭐 연결이 됐던 코너킥인데 슈팅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거죠. 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분명히 경기 내용과 상관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위협적인 기회, 옵션이잖아요. 임근영 전방으로 바깥쪽 벗어납니다. 조동현 감독에게도 그리고 서울 유나이티드 선수들에게도 아직까지 뭐 적응할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기의 결과 더욱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히 경기 내용에서는 우위를 넘치지 못했지만 찬스로 볼 때는 분명히 동률을 이룰 수 있는 찬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더 결과가 이대로 끝나게 된다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서울 유나이티드가 되겠습니다.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에 더 여러 차례 많은 뭐 공격을 만들었었던 네. 서울인데요. 코너킥 이어집니다. 머리를 맞고 바깥쪽 벗어납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이천이 현재 이원범, 권다경, 임장원 선수의 골 석점을 만들어냈고요. 서울 유나이티드는 오성진 선수의 득점으로 득점 상황은 현재 3-1입니다. 이천의 코너킥. 머리를 맞고 높게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이제 정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2차는 이대로 경기를 마무리해도 만족스러울 거고요. 서울 유나이티드는 조금 더 따라가려고 끝까지 따라붙겠죠. 자, 일단은 뭐 득점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서울은 한 점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물론 0패는 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충분히 뒤집을 수도 있는 경기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찬스가 있었음에도 그걸 살리지 못한 점은 두고두고 아쉬울 겁니다. 네, 기회만 봤을 때는 동점까지도 충분히 만들 수 있었던 서울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오프닝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올 시즌 리그에서 순위가 상당히 중요한 양 팀 모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시즌에 큰 변화가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 유나이티드는 오늘 경기 결과 이대로 끝나게 된다면 더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죠. 자, 서울 유나이티드의 한 선수도 현재 근육 경련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쓰러져 있고 바로 응급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선수들 경련이 많이 일어나네요. 네, 많이 뛰었죠. 후반전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자,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최준태 선수로 보이네요. 최준태 선수가 전반에는 왼쪽 측면 수비수로 선발 출장을 했다가요, 장혁진 선수가 공격적인 위치에 배치가 되면서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겼죠. 네, 현재 서울 유나이티드는 세 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했죠. 네, 그리고 이 서울 유나이티드가요 확실히 장혁진 선수가 공격적인 위치로 배치가 되고 황석환 선수 투입이 되면서 공격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수월해졌거든요. 네. 자, 후반전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집니다. 따라가야 되는 입장의 서울 유나이티드인데 오히려 한 명의 선수 없이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는 서울 유나이티드 오성진에게 연결됐습니다. 오성진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오성진의 왼발 걸립니다. 라인을 확실히 끌어올렸는데 차단됐어요. 자, 이천 공격 시도하죠. 오, 스피드 있어요. 이명진 따라 붙어보는데 박스 안쪽 침투에 들어갑니다. 꺾어주죠. 아, 본인이 슈팅이 아닌 동료에게 패스를 선택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공격 기회 살리고 있는 이천입니다. 전방으로 공간 연결되는데요. 나와서 처리하는 전현석 골키퍼입니다. 아, 끝까지 한 골 더 넣겠다라는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네. 공격에 나서는 서울인데 패스가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추가 시간 최준태 선수가 다시 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측면 연결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김종의 크로스 차단 잡아채면서 김지홍 선수의 반칙입니다. 다시 11명과 11명의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최준태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추가 시간 3분 중 2분이 지나갔습니다. 측면에서 장혁진인데요. 두 명이 수비 사이에서 꺾어줬죠. 처리합니다. 오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네. 서울 유나이티드가 확실히 전반전보다는 선수에 대한 변화, 포지션적인 변화를 가져가면서 오, 자, 지금 뛰어오르면서 막아냈고요. 바깥쪽 벗어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서울입니다. 크로스바 쪽으로 날아왔어요. 네.
코너킥 피어져가죠. 지금도요. 헤딩 바로 붙여주고 이어지나요? 있어요. 선발 떴습니다. 자,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유선재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지금도 방해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의 슈팅이었기 때문에 더 아쉽네요. 자, 이렇게 양팀의 경기 2012 축구단과 서울 유나이티드 FC의 K3리그 10라운드 경기 3대1로 2012 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오늘 경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양팀 모두 어려운 경기를 펼친 것이 사실이고, 하지만 골찬스가 생겼을 때, 골찬스를 맞이했을 때 누가 더 결정력 있게, 집중력 있게 성공을 시켰냐, 결국엔 골 결정력 차이에서 오늘 승패가 갈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016 K3리그 10라운드 2012 축구단과 서울 유나이티드 풋볼클럽의 경기 3대1로 2012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저희도 중계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강성주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김영인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Don't break me and shut me out. So take me. And there's no one else to